간혹 가다가 빼먹어. 안녕하세요. 자, 어제 우리가 신금에 대해서 얘기 공부를 했었는데, 신금일주 하나 있어요. 신유년에 신축월에 신축일에 기축시에 태어난 42세 남자 사주. 자, 이 사주 할 일이 뭘까? 축월에 축시에 태어난 신축일주. 신금 할 일이 뭘까? 신금. 신금은 보석도 되고, 날카로운 칼 비수도 되고, 또 가을에 서리도 되고, 일단은 모든 오행들은요, 모든 사주들은 목을 키우는 것이 으뜸인데, 목이 없어. 신금은 목이 많을 때는 장가지를 쳐주거든요. 목이 많을 때. 그게 이제 신금 할 일인데, 신금 어제 했죠. 이 노래는 뭐가 필요하다? 신금한테. 무토와 기토. 임묘진 월에 금은 어린금이래요. 미숙지금이라. 그래서 무기토로 보호를 해줘야 돼. 그런데 무토는 먼지가 돼. 보석은 먼지 끼면은 가치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먼지 안 끼도록 해야 돼. 그래서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갑목이 있어서 목국도 견제를 해줘야 된다. 먼지 안 끼게. 자, 그리고 자축월은 너무 추워. 그래서 병화로 따뜻하게 해줘야 돼. 근데 축월에 타는 병화가 없어. 그리고 나머지 올해는 무조건 임수를 써. 임수는 청수고 냉수고 해서 신금은 맑은 물, 청수는 맑은 물, 냉수는 찬물이야. 그래서 신금은 임수로 씻어준다는 것은 찬물로 씻어주고 맑은 물로 씻어주기 때문에 항상 찬물을 쓴단 말이야. 그래서 성격이 냉하단 말이야. 신금 일주일도 냉해. 냉철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청수를 쓰기 때문에 까탈스러운가 봐. 흐린 물, 탁수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금인 특징인데, 자, 여기서는 임수도 없어. 임수도 없어. 그 다음에 쓸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럼 여기서? 쓸수 있는 게. 자, 일단은, 그러고 우리 사주풀이 할 때는 항상 옛날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일간 할 일을 찾고, 그러고 나서 사주팔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찾으라는 얘기야. 이 사주의 특징이, 눈에 보이는 특징이 뭐가 있을까? 그렇지. 토금으로만 돼 있어. 내가 금일간인데 쓸수 있는 건 토뿐이 없다고 말이야. 그래서 격국에서는 토생금 해주니까 종관격으로 가요. 유축금에다가 축도 토생금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격국으로 치면 이게 종관격이야. 네, 월지가 인성일 때는 강자를 써요. 월지가 비겁일 때는 왕자를 쓰는 거야. 종왕격 그래. 그러니까 얘가 유고 얘가 축이면은 종왕격이 되겠죠. 근데 월지가 인성일 때는 강자를 쓴 거야. 가. 월 인성이 뭐예요? 인성. 육친으로. 엄마잖아. 엄마 강에 약해. 강해. 그래서 월지 인성일 때 강자를 쓴 거야. 엄마는 강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잖아요. 격국으로 치면 종강격. 종강격이 무슨 운에 좋아? 일간이 강해지는 운이 좋지, 종강격은. 그래서 토금운이잖아. 그 다음에 일간을 설기하는 금생 수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종강한 오행을 극을하는 운은 안 좋아. 그렇게 보면 너무 단순한 거야, 사주풀이가. 너무 단순하잖아. 금을 극한 게 화잖아요. 또 금하고 목하고 상전이 되잖아요. 그래 화금 아니 목화운은 싫어요. 목화운이 없긴 없지만은 그렇게 보면은 사주가 너무 단순하다는 얘기야. 근데 그렇게 해서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자 격국으로는 종강격이고 토금으로만 이루어질 때는 양기격이라고 그랬죠? 양기가 구성됐는데 서로 극으로 하면은 양기 상극격 서로 생을 해주면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생을 해주면은 양기 상 생격 그렇게 해주는데, 자, 을지대제기를 토금으로만 있어. 자, 금과 토로 되어 있는데, 이걸 체용법으로 본거 오히려 좋다, 그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자, 체란 것은 나, 일간. 신, 금을 쓸 때는 쓸수 있는 게 뭐예요? 토뿐이 없잖아요. 그러잖아. 토생금 받아야 되잖아요. 또 바꿔서도 보라는 얘기예요. 토로 쓰니까 쓸수 있는 것은 금이에요. 토를 기축을 일간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쓸수 있는 것은 신금뿐이 없잖아. 신금뿐이 없잖아. 자, 그렇게 보라는 얘기예요. 자, 토로, 금을 채로 보니까 토. 토니까 뭐예요? 금한테 토는 편인이잖아. 편인이니까 뭐겠어? 자격증이겠지. 전문 자격증이겠지. 전문 기술도 되고, 전문 자격증 되고, 전문, 뭐, 일종의 전문 노하우 뭐 이런 거겠지. 그래서 기축을 쓴다. 기축. 그러고 나는 또 토를 채로 쓰니까 신금을 쓴단 말이야. 신금이 뭐예요, 신금? 현침살이잖아. 현침살이면서 칼도 되고, 보석도 되고, 가느다란 철산도 되고, 금도 되고. 나 하는 일이 신이야, 신. 식신. 현침사니까 굉장히 세밀하고, 세밀하잖아. 현침사니까 아주 날카롭고, 이런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심이 이제 금속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신금을 쓴 사람들이 아주 정밀 부품도 한다고 그랬죠. 정밀 부품, 뭐 이런 것도 되고. 자, 어찌됐든 토금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토금. 그래서 이 사람은 신축도 되고 기축도 된다 그 말이 일간이. 신축도 되고 기축도 돼. 신축으로 보니까 기축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근이 있으니까 자격증인데 공인 자격증, 알아주는 자격증. 근이 없을 때는 허명이야, 별로. 어느 단체에서 주는 자격증. 그러니까 자격증이 아닌 거예요. 약학도 마찬가지예요. 약학도 국가 공인기관에서 대학교나 이런 데서 주는 자격증이지. 개인들이 주는 자격증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거. 내가 만들어준 자격증, 그거 인정 안 해. 그런 자격증하고 다르단 말이야. 근이 있냐, 없냐 차이다, 그 말이에요. 근이 있으면 국가에서 인정해준 자격증.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정해놓은 전문 자격증 가지고 토생금을 하는 거야, 또. 이 신금을 써먹으니까, 현침사니까 아주 정밀 부품도 될수 있고, 기계 가공도 될수 있고, 경우에 따른 보석 세공도 되고, 이런 쪽에 일을 한다고 보고. 그러고 이제 또 봐. 유추한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유추가불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많이 받잖아. 유추가불. 축축은. 축축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같이, 두 개, 물론 삼축도 되지만, 삼신 삼축도 되지만은, 연월 일기를 따로도 보라겠죠? 유축도 보고, 축축도 보고. 축축이니까, 축이 발가락이야. 발가락에 형이 걸린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발가락에, 발바닥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되게, 일시에 축술형이 있는 사람들, 발이 꼬인 것도 봤으니까, 발바닥에 문제가 있는 것도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근데 축은 축축이야. 문자 그대로 사람 축축하기도 한 거야. 축축해. 또 특징을 보니까 음팔동이야. 음팔동 특징이 뭐 있다? 음팔동 특징. 끈질기다. 그래, 인내심 강하고. 끈질기고 실속하고 여자들이 끈질기잖아요. 여자들이 실속을 따지잖아. 그렇게 보시면 돼. 음이 여잔데 양기가 없고 전부 음기로만 통일돼 있어. 그러니까 끈질기고 실속하고 양이 강한 사람들은 해퍼 좀막 퍼주잖아. 특히 병화 일간들 발산지기가 강하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저 여자 음팔동 갑오사도라 했는데 그거 안 맞지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큰코 다칩니다. 자, 그런 형상이고,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논리는 우리가 정해내야 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발가락이 이상이 올 수도 있고 사람은 좀 축축한 면도 있을 것이다. 근데 휴골에는 반드시 조부를 써야 되잖아. 조우를 써야 되는데 대개 이렇게 특수기억으로 간 사주들은 조우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조우가 있는 게 좋죠. 조우가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특징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오늘 축이랑 글자가 무슨 의미? 축이 굉장히 강하잖아. 축이 강하니까 축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줘도 되는 거예요. 대장, 이런 경금의 면 무릎이 있고 묘지니까. 관절. 아, 그렇지. 대장 용종의 문제가 있고 관절의 문제가 있고 축이란 것은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야. 그게 관절이거든. 그리고 관절의 문제였고 또 삼각관계. 허리 디스크의 문제였고 남자들은 삼각관계 잘안 맞아. 여자들이 잘 맞지. 그럼 이 친구는 세 번의 삼각관계가 있었을까? 잘안 맞아. 그리고 여자들 삼축은 갑오명이라고 그래서 남자는 갑오라는 용어를 안 쓰잖아요. 근데 잘안 맞더라고 남자. 여자들이 삼유, 유가 세개 있거나 삼축, 축이 세개 있으면 갑오지명이라 그래. 근데 대체적으로 그건 또 맞더라고. 근데 남자들은 그게 해당이 안 돼. 그게 음양의 차이야, 음양 차이. 자, 또 밤이잖아, 글자가. 밤늦게까지 이른다. 축이 소잖아, 소. 소처럼 열심히 이른다. 밤늦게까지 이른다. 소고집이잖아. 고집세다. 근데 축 중에 개신기가 있어요. 항상 일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투출했어요? 신금이 양쪽에, 또 기토가 투출했어요. 전부 투출 다 했어.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궁에서 세 개가 출출하면은 빨리 결혼했을 경우 세 번도 할수 있는 명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결혼을 늦게 할수록 좋죠. 31살 넘어서 만나면은 기축을 만나는 거야, 기축. 기축을 만나면 처가 오히려 신축이 되는 거야. 처가 신축. 처하고 관계가 어때요? 축축하긴 하더라도 처는 굉장히 좋다. 토생금을 해줄 수 있게 해주니까. 처가 신축이 되면 어때? 신축이니까 기토 내가 기축이 되는 거예요. 기축에 내가 기축인데 신금은 식신이니까 처가 하는 일에 간섭을 하게 되고 코치를 하게 되고 항상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코치를 하게 되지. 그리고 처도 신축이니까 성격이 좀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까탈스러운 면도 있고. 여기 축 중에서 기토가 편인이 투출을 애고수 고집이 센건 본인도 마찬가지고 처도 마찬가지고 애고수 고집이 세고 또 신축에서 기축에서 처음엔 축 중에 신금이 나가서 신금들이 다 기토로 갖다 설기를 하죠. 내 몸을 다 설기시키니까 살이 찔 날이 있겠어 없겠어. 살이 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되게 살이 안 쪄요. 그런 모습이고, 자. 아, 여기서는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워. 근데 일단은 축을은 추운데 이 글자 자체가 전부 음이죠. 이럴 때는 어린 시절 감기, 천식 다 알고 살았다 해도 돼. 감기, 천식, 이런 건. 자, 근데 42세야. 정유대운이 왔어. 그러니까 이제 정유대운은 정화는 괜찮았겠죠. 근데 여기서 강해지는 게 뭐가 강해질까? 정유대운이 오면 금이 강해져. 신금들이 강해지잖아요. 신금들이 강해지면 기토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토생금을 더 열심히 하겠죠. 식상이 강해지니까. 식상이 강해진다는 건돈 벌어 안 벌어? 돈 벌고 열심히 산다니까? 굉장히 지금 열심히 살아. 돈잘 벌어. 여기는 을미대운은 여름이 오면서 조우가 해결돼서 좋고 이 사주는 내가 보기에는 아주 잘 나가는 사주로 보여. 괜찮아. 근데 문제는 고집이 세고 고집된 건 병은 아니지. 고집도 있긴 있어야 되는데 괜찮게 보여. 대신 건강은 항상 대장이라든지
관절이라든지 허리 디스크라든지 발가락이라든지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 자. 여기서 신축은 이제 엄마로 보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신유는 아버지가 되겠냐. 신유는 아버지도 되고, 할머니, 조모도 된단 말이에요, 조모. 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같은 줄을 이루게 돼 있죠. 그러면 닮은 거야. 아버지는 할머니 닮았겠구나 하고, 또 신유는 유가 녹이죠. 또 유는 도화죠. 이걸 녹방도화라 그래. 녹방도화. 녹방도화를 깔고 쓰면 인물이 잘 생겼어요. 자, 신유. 3대 자존심이라고 했죠. 아버지, 할머니. 인물 좀 닮은 모습이고 자존심이 세고 양날에 칼을 찰 수 있잖아요. 굉장히 성격 강하겠죠. 거기다가 인물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어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거의 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제가 궁금한 게 이 아이가 어떤 특별한 지금 직장이나 뭐 직업 이걸 가지지 않고 네. 아버지 엄마가 운영하는 식품 공장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그냥 뭐 특별한 일도 않고 왔다 갔다만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좀 활동 그 영역이 주로 공장 내인데 이제 공장이 좀 시골에 있는데 그 부지가 좀 넓거든요. 한 3,000평 돼요. 근데 이 저녁에만 활동해요. 낮에는 움직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머니가 이 아이 어머니가 작년에 저 금년 초에 돌아가셨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근데 뭐 어떤 업무나 이런 걸 본답시고 이게 아침에 잠깐만 보이고 이게 사라졌다가 저녁에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도 않으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이 편인을 깔고 있죠. 네네. 신축 편인이 올빼미야, 밤. 밤. 그래서 편인을 깔고 있는데 편인이 투출했죠. 그럼 네. 야행성. 밤에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유머 감각이 있고, 미스터리물을 좋아해. 그런가요? 이 뭐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방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엄마로부터 돈을 몇억 이렇게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골에 건물을 하나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층짜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시골에 건물을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지 명의로, 자기야 명의로. 근데 제가 이렇게 궁금한 거는 이 아이가 뭐를 앞으로 해야 될지, 뭐 해야 좋을지 궁금해서 올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공장에서 일을 한다는 얘기죠? 네네네. 아버지가 무슨 공장? 식품 공장이에요. 식품 가공. 네네. 나는 이런 저 신금을 써서 정밀 가공으로 봤는데 신금을 갖다가 칼로 보니까 주방용 칼일까? 그건 아닌데. 하여튼 좀 신금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집에 잘 붙어있진 않을 것 같은데 식상 등을 타면 일하러 다니든지 돌아다니든지 활동성 굉장히 강해지는데. 근데 현재는 뭐 다른 데 특별하게 다니고 뭐 어떤 직장 관계로 뭐 고민하고 이게 아니고 이제 자기 엄마가 이 공장 운영에 대한 업무, 그러니까 뭐 격리라든지 제반 모든 업무를 봤는데 그 엄마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이 아이가 뭐그 업무를 대신해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일 외에는 뭐 다른 걸 특별하게 그동안에 해온 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제가 보기에는 병신대운에는 활발하게 이제 2년 남았는데 대운으로 보면 병신대운에 돈 벌어. 그러니까 이 기축으로 보면 토생금 하면은 뭐가 돈이 돼요? 수가 돈이잖아요. 제 어디 갔어요? 축 속에 있잖아. 축 부동산이잖아. 부동산 속에 있어.
축이 경금의 고지기 때문에 되게 공장 부지가야. 혹시 그 부모가 공장 부지가 있을까요? 현재 공장 부지는 한 3천 평이 좀 넘고요. 다른데 여기저기 땅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이 공장 부지라고 경금의 묘지가 돼도 고지가 되잖아. 경금. 그래서 되게 축을 쓴 공장 부지야. 그 속에 땅이 몇개 있어? 세개 있잖아. 그래서 이게 돈이야, 축이. 이 사주에서 축이 도니까 공장 부지가 좀 있을 것이고, 난 병신대운에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신중에 임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은 역마지살이잖아요. 활동성의 직업을 가지면서 병신대운에 돈벌 걸로 보여져. 근데 이 사주 자체로는 어때요? 굉장히 음습해. 화기가 없잖아, 화기가. 그래서 화를 써야 되니까, 화에 관한 직업. 화에 관한 직업, 뭐. 예를 들면 일단은 가장 쉬운 것이 식당을 한다면 불을 써야 될 것이고, 불. 그다음에 또 컴퓨터, IT, 반도체 이거 다 그다음 화학공, 화약, 전열기구, 조명기구 뭐 이런 게다 화잖아요. 이런 곳에 이런 직업을 갖는 게 좋죠. 근데 대운이 어차피 또 화대운으로 와. 화대운 오니까 조우도 해결되고 일단은 병신대운부터 발복한다고 보여요. 네. 근데 선생님, 예를 들어서 대운에 화대운을 타게 되면, 이 물이 이게 녹아가지고 많다,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무슨 대운? 싸움이 화대운이에요. 화대운. 그럼 이게, 축이 이렇게 녹아가지고 어떤 현상이 축이 녹은다고 보시면 안 돼. 물이 많아진다, 이렇게. 가을에만 자수가 녹은 거예요. 축은 그냥 꽁꽁 은 땅이에요. 꽁꽁 은 땅. 그리고 이제 축은 꽁꽁 은 동토라 그랬죠? 축 중에 네. 신금 자갈이 들어있으니까 농사 짓기 어려워. 진 같으면 농사 짓는 옥토가 되고 미토도 옥토가 되는데 농사 짓는 땅은 아니지만 사실은 축토는 그렇게 가치 있는 땅을 못 되는 거야. 땅으로서는. 근데 사실 축이 어디가 있어? 북이잖아. 북쪽에 있는 맹지. 그렇게 볼수 있는데, 공장 부지니까, 요즘은 공장 부지도 이제 비싸니까 할 얘기가 없지만은, 축이라는 물상 자체는 그래요. 이 화대운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조우도 해결되지만 화생토를 받는 거예요. 여름에. 겨울에 태어나서. 결혼을 했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신축이 처가 돼요. 축이 처도 까탈스럽고 의지 굉장히 근면성실하고 편인을 깔아서 예고수 고집 세고 계산이 정확하고 신금을 신축이 문자 그대로 신축 선생님, 비축 처가 아니고요? 아 비축이요? 신축이죠. 일간이 기축으로 바뀐 거야. 일간이 그래서 기축이라서. 이제 신축이 되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식신이기 때문에 나 하는 일에 코치를 하고 간섭을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근데 둘이는 축축형을 하고 있잖아. 축축형. 형이니까 치주고 뽑고 싸우기도 하겠지. 이쪽 일관으로 보니까 이쪽을 보니까 그 신금이 지금 식신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도 잘 먹지 맞다고 하더라고요. 기축으로 봤을 때, 네, 식습니까? 음식이다. 그러니까 신금 그래서 참 칼을 세개 들고 설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네. 그러면 운시 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운신은 신금으로 보는 거예요. 여자 같으면 자식 화두지만은 식신이잖아요. 네. 식신이면 어때? 앞으로는 자기 하는 의식 일? 하는 의식주. 의식주야, 그냥. 의식주에 매달려. 네, 그러니까, 그게. 의식주에 매달리니까 딴데 신경 안 쓰겠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되게. 네, 채로 바뀌어도 그 원래 일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운신은. 그렇지, 그렇지.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엄마가 신축이고 아버지가 신이니까 똑같이 신신이잖아요.
엄마 아버지는 친구 같은 관계고 유축하고 이렇게 사이는 좋잖아. 사이는 좋은데 아버지가 더 잘생겼는데 사실 엄마 선생님 그러신가요? 아니 뭐 거의 비등한데요. 그 금년 봄에 이 양반이 유고됐어요. 그 엄마가 코로나로. 엄마가? 네. 아 엄마가 코로나로 돌아가셨다고? 네네. 2월 달인가 3월 달. 언제? 나이가 2월 달인가 3월 달에 그렇게 금년에? 됐어요. 예예. 예. 금년 초에. 금년 이민년에? 예예. 엄마가 신축 코로나로 가셨다고? 네. 금년 3월 달에 갔어요. 3월 달에. 야, 그래. 2월 달에 나이가 얼마나 되셨는데 그래요? 나이요? 예. 나이가 엄마하고 아빠하고는 차이가 좀 많거든요. 한 9년 차이 정도 나는데. 예. 그러니까 그 엄마가... 경자생이에요. 예? 경자생이요. 경자생이면 63시네. 네. 그러니까 뭐 평소에 건강했는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뭐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아 참. 여기서는 그렇게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는 보기가 좀 어렵네. 그건 이제 엄마 사주를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코로나로 이렇게 주변에서 가는 사람들이 있나요? 뭐 엄마 아빠는 인물은 뭐냥 준수해요. 뭐 네. 이렇게 못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그래 잘생겼어. 다들 깔끔하고. 아 근데 이게 여기서 신축이 이민년에 가냐? 예. 네. 등이 없는데? 진월이니까 진월에 근데 그렇게 갖고는 진월에 이제 신금이 묘죠. 그러면 이 신금도 가야 되고 이 신금도 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보면은 좀 우리가 논리의 비약이야. 난 사실 월을 안 봐요. 월이란 것은 의미가 없어. 술이 있는 사람들은 진월만 되면 한입만에 진술 중하냐 그 말이 아니야. 그래야 물론 저 월도 월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 나 그 무시해. 항상 세우는 새 군이라겠어. 군 임금 군자야. 임수가 금년에는 이 세상 세계를 지배한다니까. 금년 이민년이잖아. 이 임수가 새 군이야. 새 군 임금군 임금 군자를 쓴다고. 임금자고 임금 밑에 뭐 신하들 힘을 써? 없잖아. 대통령 밑에 윤석열 대통령 밑에 장관도 무슨 힘이 있어? 임금이 최고야. 대통령 최고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이란 게 아무 의미가 없어. 월은 이제 신하야. 신하. 신하가 무슨 힘이 있어? 선생님 이 진월에 죽으면 매 진이 돼도 죽어야 되잖아. 진이 일진이. 그 너무... 이 아이의 개묘년은 그 어떻게 될까요? 운세가요? 내년 개묘년에 네네. 개묘가 오면은 기토는 개수가 축 중에서 개수들이 다 나왔죠. 네네. 하잖아요. 축 중에서 그 개수가 기토한테는 개수가 편제죠. 편제가 다 투출했으니까 어떻게 뭐 사업 한번 벌리겠다 하겠지. 사업 한번 벌리겠는데 묘가 와서 묘 축은 전부 조개에게 걸려버리잖아. 축이 조개에게 걸렸잖아. 그 뭐가 기토한테 축은 비견급제도 되고 근도 되지만 비견급제도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가 좀 써먹을 수도 있겠지. 전부 조개에게 걸려버릴 수 이거는 큰 의미는 없어. 이런 것은 조개 걸려도. 그다음에 묘 가서 묘 유충했잖아. 묘충이니까 원래는 연지를 충호묘 연지 연주가 고국이야. 내 조국이야. 조국 조상궁도 되지만 그래서 연지를 충호할 때 예국을 나간다 그러는데 코로나 시국이 안 맞더라고. 예국을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마음은 작동을 할 거예요. 내년에 외국을 한번 가고 싶고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고 이런 운이. 선생님 혹시 여기 이 아이의 엄마를 그 사주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혹시 봐주실 수 있나요? 근데 나는 죽은 사람 사주는 안 보는데. 아니, 너무 갑자기 이게 들어가셔가지고. 예, 저희들이 참고하게 그냥 굴러보세요. 네, 경자, 신상, 정요, 기요, 이렇습니다. 자, 뭐라고? 신사, 정유, 정유, 기유, 시입니다. 기유. 예. 예, 저희. 연초부터, 예? 연초부터 다시 불러보세요. 경자, 신사, 정유일, 기유, 시입니다. 신사월. 예, 신사월. 신사? 네, 신사. 선생님, 네. 저 언제부터 그저 기축을 일주로 봐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대개 이제 30 이후로 내가 보라 그랬죠. 근데 그게 언제부터라고 내가 딱 잡을 때에서 얘기할 수 없다 그랬어. 그것이 이게 수학 공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결혼했다면 결혼 이후, 30 이후, 그래서 대체적으로 31세 이후로 보라 그랬어. 그건 이제 내가 구분해 놓은 거야. 그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은 내 나름대로 구분한 것은 30 넘어지면은 30 넘어지면 기축으로 봐라. 기축으로. 내가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할 때. 예. 근데 저 경자 신사 정 저번에 어떤 선생님 경금 있으면은 코로나 잘 걸린다 그랬더니 경금 있네. 그리고 여기서 신신 고초사례 작년에 발동 걸렸잖아. 신신, 신신이 뭐라 하겠어? 신신. 이 코로나는 신신이 지지로 내려면 바이러스. 유유형이라고, 유유형. 근데 이 신신은 유유형의 세균성 세균 바이러스. 질환이야. 세균성, 항상 천간에 신신이 있는 사람들은 세균성 질환을 조심해라고 그랬죠. 기억나죠? 선생님도 걸렸어요? 선생님도 작년에 걸렸어? 그렇게 신금 있으니까 걸렸잖아. 이 이분도 신이 지지로 내면 유인데 유란 글자가 균이에요. 균, 바이러스, 바이러스. 그다음에 발효식품, 막걸리, 요구르트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두 개가 있으면 형을 해요. 근데 천간의 신신도 지지의 유효하고 같아서 세균성 질환 내가 조심해야 되겠어. 그래서 신금일주라든지 경금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바이러스 유행할 때는 조심해야 돼. 응? 그러니까. 근데 나는 경금 있어도 안 걸린다 그랬죠? 난왜안 걸릴까? 화가 화가 그랬어요. 강해서 화가 와서 바로 금을 다 뒤에 녹여버리니까 나는 바이러스 안 걸려, 난. 그래서 나는 자신 있게 다녔어. 사람 있는 데 가고. 부담 달라. 나같이 화 구글 짜야지. 기치에 화구 걸린 분들 다안 걸리신 것 같아요. 자, 또 근데 다른 선생님들 질문하세요. 이게 저 채용법을 지금 저 쓰시는 게 이제 상생이든 상극이든 그 채용법을 써요? 여기처럼 토금 이렇게 상생으로 이루어진 거 외에 상극으로 이루어져도 채용법을 그렇게 써서 붙이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두 개의 오행으로만 됐을 때는,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격국에서는 양기격이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양기격은 목생, 목하고 화로만 되면 목생을 하니까 상생으로 가. 근데 목하고 토하고 돼서 목국토 하니까 상극으로 가는데, 그렇게만 보면은 사주가 안 맞다, 그 말이에요. 풀이 해도 잘안 맞아.
또 이것도 아까 저 서두현 제가 얘기했지만 이걸 그냥 격국식으로 특수격 종강격으로 봐버리면 흘리기가 별로 없고 안 맞더라 그 말이에요. 입신관계도 보면 원래 이렇게 종사주들은 모든 오행이 다 있는 걸로 보라고도 돼 있어요. 왜? 하나로 오행으로 되면 육친이 없잖아. 맨 비급으로만 돼 있으니까 인성으로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육친이 없잖아. 근데 육친이 다 있잖아. 그래서 모든 오행이 다 있는 걸로 보라는 건 그 뜻은 육친은 별개로 보라는 얘기가 있는 걸로 보고 그러나 오행 자체로는 그렇게 보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토금만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육친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육친적인 면에서는 모든 오행을 갖췄다고 보라는 얘기지. 그러지만 그것은 이제 그래서 격국의 논리인데 나는 그렇게 잘 안 봐요. 이렇게 볼 때는 아, 투출신 이론 이런 게 훨씬 잘 맞고 합신 이론 잘 맞기 때문에 그걸로 육친을 빼는데 그게 더 잘 맞더라. 선생님, 이 타구가 금화구가 딱 일어나잖아요. 예. 신으로 이제 일관되지 내용을 안 보고 체를 안 보시고 꼭 어. 그렇지. 아 신주를 볼 필요가 없지. 내가 신축인데. 예. 그래서 여기서 축 중에서 신금하고 기토가 나갔기 때문에 뭐야? 축도 신금하고 기토뿐이 쓸 수 없는 거예요. 일지 투출신도. 월지에서도 신금하고 기토만 해놨잖아. 이게 격국으로 보면은 아까 뭐라 했어요? 정관격도 되지만은 축 중에서 기토가 나갔으니까 편인격으로도 볼 수 있지. 근데 그렇게만 해갖고는 사주가 적나라하게 맞지를 않다니까. 그래서 내가 비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더라. 더 잘 맞더라. 자, 다른 선생님들 또 질문하세요. 근데 아까 저 이 내가 이거 축축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사람 축축하긴 해요. 내가 근데 한번 이렇게 했더니 맞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때 그 뒤로는 또 써먹기도 해. 아니 성격은 좀 까칠해요. 어, 그러니까 까칠한데. 축축하잖아. 저 발바닥이든 발바닥이든. 발은 아직 괜찮던데요. 그쪽에도 아직은. 문제 있을 확률이 항상 있어. 아 그래요. 예. 네. 지금 현재로 와서는 뭐 이상은 없어요. 뭐 크게 뭐 활동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부모가 공장 혹은 부모는 이렇게 땅도 많은데 재산은 충분한데 결혼을 안 하셨네. 결혼해도 되는데. 그 친구들 보니까 영 안 좋다고 그 결혼 안겠다고 선언을 하는 아이예. 아, 금궁 목 재성이 없어서 무죄 사주니 여자 없니 그렇게 해갖고는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결혼하게 되면 신축이 부인이 되는 거야 제가. 또 여기에 질문 없어요? 선생님 이 사주도 비견이 많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 비견 많다고 보면 안 되지. 아, 그래서 아까 처음 얘기했잖아요. 그냥 종강격이야 격국으로는. 근데 그렇게만 풀이하면 사주가 안 맞아서 토금 양기격으로 본 게 더 잘 맞다고 해서 이렇게 풀이를 대신 해준 거고 종강격으로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토, 금, 금생, 수. 수는 길이야. 그 다음에 목, 화는 흉이야. 이렇게 단순 이분법으로 나눠갖고 통변하면 손님들이 아닌데요, 아닌데요, 안 맞는데요 그러고 또 할 얘기도 별로 없어. 할 얘기 뭐 있어? 목화 운이 나쁘고 금순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 할 얘기 없는 거야. 육친 빼기도 어렵고 재성도 없고 처도 없고 뭐도 없고. 그렇게 해서 안 맞으니까 내가 설명을 해주는 거야. 대신 이렇게 보지 말라. 이렇게 보면은 다 안 맞더라. 야, 또.